영화 속 주인공 강도는 완전한 짐승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조리하지도 않으며 날 것처럼 먹어대죠. 감독은 창문 밖의 교회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며 성경 신화를 암시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 곧 온다며. 3개월 만에 10배로 느는 이자가 어딨어? 어? 오늘 안 갚으면 병신 만들어서 보험금 가르친다며. 강도는 사채업자의 하수인으로 일을 하는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몸을 훼손시켜 보험금을 받는 식으로 끔찍하게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이 쓰레기 새끼 잔물 받을 거야. 남의 돈 빌려 써놓고 설마 어떻게 하겠어? 하는 니들이 쓰레기지. 가족이 없는 강도. 더 못 줘. 이자가 원금보다 10배나 많은 게 어딨어. 들어가 보지 마. 나 병신들 불쌍하실 우리 엄마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족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을 훼손해서 돈을 벌어왔고 돈을 위해서 타인을 훼손시키면 그만인 한국 자본주의 사회를 표면적으로 나타냅니다. 한마디가 깨끗하게 풀어졌으니까 보험금을 딱 우리가 받을 만큼이야. 이러한 착취 구조는 높은 빌딩 숲과 곰팡이처럼 낮게 핀 청계천 상가를 화면에 담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강도에게 엄마라는 인물이 찾아와 장어를 선물로 건네는데 흡사 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엄마를 믿지 못했던 강도, 장어에 적힌 연락처로 엄마에게 전화하여 내 엄마라는 증거를 대봐. 내 몸에 큰 점이 하나 있어. 어디야? 낳자마자 무서워서 도망쳤어.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엄마라면 이걸 먹어. 자신의 살점을 먹입니다. 마치 포도주가 떨어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엄마를 성폭행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왔다고? 그럼 다시 들어가도 돼? 엄마가 아니면 그만둘게. 끔찍한 장면이지만 행위만 보자면 엄마의 몸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해 강도는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화장실에 갇혀있던 토끼가 엄마의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스팔트 위에서 죽고 맙니다. 다음날 엄마는 자신이 선물해준 장어를 살벌한 표정으로 요리합니다. 엄마에게 받은 첫 선물이 사라진 강도. 먹지 않고 길을 나섭니다. 강도가 퇴장하자 엄마는 장어를 열심히 먹습니다. 마치 강도를 요리할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기야. 나도 다음 달에 아버지가 되네. 돈을 왜 빌렸나? 다음 달이면 나오는데 난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주고 싶거든. 가족이 생긴 강도. 더 이상 남의 가족을 해치지 않습니다. 모성의 힘을 통해 인간성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네 청계천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적 있어? 그럼에도 사람들은 죽으면 보험금이 복잡해집니다. 나 때문에 죄책감은 갖지 말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이들을 해친 건 강도가 아니라 한국의 자본주의였고 강도는 그저 자본주의의 도구인 셈이었죠. 하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해쳐온 강도. 가족이란 약점이 생기고 하루도 날 잊어본 적이 없어.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 보복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 만나기 전엔 어디서 뭘 했어? 가족은 없어? 남편이나 자식들. 왜 울어? 그저 눈물만 흘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엄마. 어느 철공소로 향합니다. 철공소에는 진짜 아들 상구의 시신이 있었으며 상구는 강도에 의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그 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스로를 엄마라 칭하는 이 여자. 강도에게 가족을 잃은 아픔을 똑같이 느끼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너도 이제 그 사람들의 심장이 돼봐. 가족이 되어준 것이죠. 가족이 네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똑똑히 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강도야! 강도야!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는 납치당하는 척 연기합니다. 강도는 복수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빠 어딨어? 모두가 불구가 되었거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복수 같은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드디어 엄마를 찾은 강도. 엄마! 강도! 마치 짐승처럼 타인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시켜온 강도가 엄마랑은 잘못이 없어요.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엄마를 풀어주세요. 엄마의 복수는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괴로워하도록 만든 것이었고, 이로써 강도는 짐승에서 인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프니? 상구야 미안해. 이럴 마음이 아니었는데. 강도 불쌍해. 엄마는 강도를 용서한 채 몸을 던집니다. 엄마를 묻어주던 강도, 스웨터를 입은 상구를 발견하고 본인이 스웨터를 입습니다. 스웨터는 강도에게 엄마의 사랑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웨터를 입고 부부를 찾아간 강도, 트럭 밑에 자신의 몸을 걸고 엄마의 사랑을 입은 채 도로에 피를 흩뿌립니다. 마치 엄마를 만나 세상 밖으로 나왔던 토끼가 도로에서 죽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완전한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엄마. 하지만 강도 또한 자본주의의 피해자이자 도구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근데 왜 이렇게 슬프니? 강도 불쌍해. 복수보단 용서를 택하는데, 이로써 강도는 짐승에서 인간으로 구원받아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돈으로 인해 서로를 훼손하는 이 사회에서 강도 불쌍해. 원수에게 자비를 베푸는 용서와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감히 생각해봤습니다. 돈을 피에타 마시는 세상, 영화 피에타 리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